자, 길건우 연구원이 가져온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후공정 관련주들입니다. 후공정 관련주 오늘 오른다라는 이유, 파운드리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업사이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있고요. 반면에 아직 오늘은 내릴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외부 파운드리 활용의 마진이 하락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모멘텀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과연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지 후공정 관련주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길건우 연구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후공정 관련주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이제 내일 모레 정도면은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이것에 따라서 어제도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소재 이쪽으로도 다 봐야 된다. 아, 이것의 전제는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다는 전제겠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자, 어떤 업사이드의 모멘텀이 있을까요? 뭐 이제 반도체 자체가 앞으로 좋을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의심을 안 하는 거는 같아요. 이제 반도체는 당연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파운드리가 조금 더 이제 요즘에는 파운드리 자체가 이제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이제 내년 올해 거는 거의 물량이 뭐 이렇게 끝났다라고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파운드리가 계속 이제 공급 부족난에 시달리고 이제 공정 자체가 고도화되다 보면은 후공정에 관련된 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보다 이제 비교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게 ARM이랑 인텔을 가장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ARM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생산도 하고 설계도 같이 했었는데 솔직히 이제 생산 자체가 감당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설계로 계속 이제 생산으로 돈을 벌어서 설계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매각을 결정을 하고 설계에만 이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설계를 하다 보면은 뭐 말 그대로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파운드리 업체에 이제 또 외주를 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ARM 자체가 거의 이제 망하고 있었는데 기사회생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제 딱 이게 그 짚고 올라간 게 젠3 나올 때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쯤. 근데 이때가 이제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나노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실적 자체나 그다음에 인텔이랑 이제 성능 차이가 얼마 안 나는구나. 더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애플에서도 5나노로 지금 생산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4나노, 10나노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해서 뭔가를 쫓아간다라고 하기에는 격차 자체가 너무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를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미세 공정화 되고 있는데 미세 공정화 되다 보면은 이제 뭐 공정으로 인한 뭐 두께 차이가 나중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후공정에서 기술력의 차이가 크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후공정 업체들 자체가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들보다는 해외 업체들이 큰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는 있죠. 하지만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고도의 기술력은 뭐 해외 업체를 활용을 하겠지만 뭐 그 아래 단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국내 후공정 업체들에도 수혜가 뭐 낙수 효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후공정 장비 업체들이 뭐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검사 장비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파운드리향 뭐 장비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원익 IPS도 그렇고 뭐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뭐 이제 검사 장비 이제 테스트 시작할 거야라는 뭐 LB 세미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후공정 자체 뭐 업체들에게 여러 가지 뭐 이슈들도 많고 낙수 효과가 기대돼서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길건우 연구원은 후공정과 관련된 상승 모멘텀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희수 대표님은 길건우 연구원님이 처음 가지고 오신 후공정 어떻게 보세요? 괜찮나요? 네, 좋죠. 좋은데 중요한 건 종목이 문제죠. 그렇죠. 종목 얘기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일단 또 중요한 게 파운드리 하면 쇼티지 얘기 많이 하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쇼티지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계속 더 생산을 공급자 우위다 보니까 생산을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설비 투자가 지금 또 빠르게 이어날 수 없다 보니까 일단 뭐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정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P입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그쵸. 그에 따른 수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은 높은데 또 크게 아주 업사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길건우 연구원님께 바로 질문 드릴게요. 후공정 네. 관련해서도 약간 좀 마진에 대한 우려들은 있습니다. 네, 마진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이제 뭐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은 한 25년도까지는 연평균 이제 마진율이 한 15%에서 2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도 있고요. 성장률도 한 16% 이상은 보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장비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이슈들을 꼭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존의 파운드리향 장비 매출이 없었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바로 못 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수혜는 이 장비향 매출이 있었던 업체들을 중심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후공정 관련주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두 번째 업종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 김민수 대표님은 철강주를 이야기해 주셨고 길건우 연구원은 후공정 관련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말씀해 주신 업종의 섹터에 포인트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도 뭐 한두 개 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살펴볼 만한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가격 부담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일봉이 아니라 월봉 같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올라오는 회복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기 관점 쪽에서는 꾸준히 실적 흐름들과 함께 보는 섹터가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포스코를 많이 보시겠지만 그래도 전방산업과 같이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 쪽과 연관될 수 있는 쪽이 또 탄력들이 좋지 않을까 라는 관점 쪽에서 철근의 강자인 대한제강. 대한제강. 예, 그리고 또 봉영강 쪽의 강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동국제강. 이런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대한제강과 동국제강을 좀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자라고 김민수 대표님이 이야기해 주셨고 실적을 일단은 발표 나오는 것들 철강주들을 한번 체크는 쭉 해봐야 되겠죠. 자, 다음 길건우 연구원님, 네. 후공정 관련주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후공정 관련주는 이게 파운드리향 투자가 만약에 이제 TSMC나 삼성전자에서 나온다 그러면 네. 후공정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따라간다라고 그런 뭐 생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토픽을 꽂으라고 하면 저는 이제 원익 IPS를 원익 IPS입니다. 원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제 주요 고객사로 가지고도 있고요. 기존에 이제 메모리 관련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기존 실적 괜찮습니다. 근데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향도 매출이 거의 한 1000억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비메모리 쪽 뭐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께서 오늘 철강주와 후공정 관련주들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셨고 실적도 봐야 되고 업황 개선, 뭐 삼성전자 실적 나오는 것도 봐야 되겠죠.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분들 오늘 살펴보셔야 할 종목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김민수 대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의 길건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